다섯 번째로는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처음 키울 때 드는 자본, 이른바 초기 자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지금 앵무새도 키우고 비둘기도 키우는데요. 앵무새보다는 비둘기가 확실히 유지비가 많이 안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앵무를 예로 들었을 때 기타 용품들, 장난감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들고 앵무새랑 비둘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이 항목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직접 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앵무새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앵무새는 보통 알곡모이와 펠렛모이와 그리고 과일을 주로 먹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펠렛 같은 경우에는 또 브랜드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평균 5,000원 이상에서 한 3만원 좀 안 되는 가격에 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들 용량을 살펴보면 보통 1kg에서 2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kg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모이들을 앵무새한테 급여를 하면 평균 두 달 정도 먹이는 것 같아요. 길면 세 달 정도? 그리고 그것도 보통 소형 앵무들의 이야기지 대형 앵무면은 더 빨리 먹게 되겠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종류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일 뿐더러 또 신선도에 따라서 급여가 가능하고 말고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과일 또한 비용이라는 거죠. 지금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닭사료를 주로 먹고요. 닭사료 외에 영양을 보충해준 알곡사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없는 영양분들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사료를 먹입니다. 이 보충사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사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2만원 정도의 가격을 하고요. 그 2만원은 2만원의 양이 어느 정도냐? 25kg 나옵니다. 그리고 알곡 같은 경우에는 알곡은 이제 제가 직접 골라서 먹입니다. 비둘기들은 비둘기들이 먹어야 할 알곡이 따로 있거든요. 평균 만원 정도의 액수가 들었습니다. 알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비둘기 전문 사료가 있지 않다 보니까 비둘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는 곡식들을 제가 직접 골라서 별도로 사는 편입니다. 그럼 그 만원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약 한 3kg 정도 합니다. 이것저것 다 골라보니까 한 3kg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3kg를 얼마나 먹이냐?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먹이는 것 같습니다. 세 달이 조금 안 되게 먹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먹이고 있는 닭사료가 25kg짜리인데 그 닭사료가 지금 한 2월달쯤에 샀나? 그랬던 닭사료거든요.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난 8월 말이 되도록 3분의 1도 못 먹였어요. 그리고 이 보충사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만원짜리는 보통 약 3kg 정도 합니다. 근데 이 보충사료 같은 경우에는 닭사료나 알곡 같은 거에 비해서 양을 굉장히 적게 주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모이게 뿌려주는 그런 식으로 먹이거든요. 네. 별도로 그릇에 담아줘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잘 먹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비둘기하고 앵무새하고 관리비가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가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리비도 적게 들고 데려올 때나 데리고 오고 나서나 가성비가 아주 좋은 거를 자랑하는 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경제적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둘기는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무새들 중에서도 소형 앵무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면 애들이 성장을 거의 마치고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나 1년이 좀 안 되면 그때부터 발정이 오거나 해서 번식을 하려는 준비가 맞춰지죠. 그에 반면 대형 앵무의 경우에는 보통 성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성적으로 성숙을 하려면 보통 2, 3년 정도가 걸립니다. 비둘기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대형 앵무만한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한 달 반 정도가 되면 비행을 이미 마스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세 달 정도가 되면은 발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장점으로 집어넣냐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이유조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새가 어서 다 커서 뭐 같이 좀 멋있게 자란 성숙한 상태에서 산책도 하고 뭐 비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식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버거운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성장 속도가 빨라버리면 그런 이유식을 하는 버거움을 좀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새가 성장하고 나서 기대에 대한 그런 거를 결과를 빨리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다른 앵무새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를 장점으로 넣고 싶었습니다. 비둘기가 크기는 대형 앵무만 한데 성장 속도는 소형 앵무보다 빠르다는 거였어요. 저도 사실 키우면서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추위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무새들 같은 경우에는 열대지방에 살고 하다 보니까 추위에 되게 약한 게 사실입니다. 더운 지역에서만 사는 애들이 추위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비둘기는 온대지방이 주 서식지이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오히려 아주 강한 편입니다. 실제로 비둘기를 보시면, 만져보시면 털이 좀 더 풍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털의 양도 좀 많고 추위에 잘 버틸 수 있게 털이 좀 더 굵은 특징이 있어요. 대신 그만큼 좀 더위에 약하겠죠. 비둘기를 키우시게 되면 사계절 내내 날씨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비둘기의 마지막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